오늘의 게임은 어린이날 기념 공포 게임이고요. 한국산 게임이래요. 돼지라고? 아, 조용히 해. 안 한다고. 깜짝이야. 아씨, 열릴 줄 모르고 놀랐는데. 이게 킨 거야?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어둡지? 너무 무서워. 아씨. 웬 진통제야. 그건 잘했네. 좋은 물건 있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은 밖에가 밝아서 더 보기 힘들겠어요. 열쇠다. 본인이 늙었는데 안 늙었다고 하는 것도 병인 거 아니야? 아니, 열쇠가 너무 크게 크잖아. 그래서 열쇠를 누를 수밖에 없. 열쇠가 주먹만 하네. 병원장의 은밀한 사생활 아비. 내려가야겠지? 아무래도 나가야 되니까. 아우, 무서워. 나나양이 더 무서워. 뭐야? 아니, 이 병원에 왜 곰덫이 있죠? 바닥이 안 보이는데 웬 곰덫? 아, 바닥도 살피면서. 아, 곰덫이 있네. 이거 뭐 어떻게, 무슨 키라 그랬지? 곰덫이? 무슨 키라 그랬죠? 나 까먹었어. 안 돼, 밟으면 죽잖아. 우클릭? 한 번만 밟아볼게. 나 일부러 밟은 거 아니야? 알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아까는 아이였는데 왜 지금 어이야? 너무 불편해. 해나 아이였잖아. 여기였구나. 아, 분위기 진짜 최악이다. 기방도 아니네. 정말 이런 연출 유치해. 정말. 암튼 유치해. 암튼 개무서워. 좀 재밌는 노래를 불러보자. 보라돌이 투비 나나 보 텔레토비 보라돌이. 야, 이게 튜토리얼 끝난 거야? 이거 빨리 끄자. 저작권이야, 이거. 백조의 호수를 지나 고요한 밤이 끝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아씨, 이거 노래 다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음 노래까지. 아, 스킨 작가 미쳐. 1642. 이거 외워주세요. 10분 이내에 나나양도 소리 지름.
방금 질렀는지. 블랙라이트. 이게 뭐예요? 자카리네? 서번트 증후군 하니까 굿닥터 생각난다. 문채원 누나 이뻤는데. 네가 제일 위험해. 쟤한테서 도망가는 게 너무 어렵다. 아까 그 방이다 여기가. 아까 어딘데? 아까 이거 비밀번호 뭐였죠? 74 뭐였죠? 니들 뭐였죠? 친족 사료? 아닌데? 아이씨. 사료. 아, 이게 아닌가 봐. 마이 네임 이즈 조이. 35424314251호. 2는 1이고 Y는 5인 거 보니까 7464가 노노파보였으니 노란노란 파란보라인 0416 해보라고?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여기서 무엇인가 녹음이 되어 있다. 재생을 위해서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카세트라 여기저기서 본 거 같은데. 하는 거. 플레이어 이건가? 이거다. 아 이거네. 보자. 여기가 이런 게 중요. 역방향 재생기. 이거네 이거. 12월 11일 현재 시간 자정. 환자 번호 66번. 비염체
다른 인격을 없애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비염체의 악한 인격이 선한 인격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악한 인격이 선한 인격을 지배하게 되었다. 해당 비염체는 현재 병원을 놀이터 삼아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비염체의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어떻게 살아나가지? 이제 나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누군가가 이 테이블 뒷골대로 여자 목소리? 비밀번호 뭐임? 비밀번호 뭐지? 님들 집 비밀번호라도 불러보자.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음. 아무튼 그런 거임. 우리가 모르는 사이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냐고. 덧 이미 한 10번 밟았어. 뒤? 뒤? 아, 이번 안 들어가 봤네. 아, 여기를 안 들어갔잖아. 조이는 자신이 그린 병원 내부 지도에 어떤 메시지를 숨겨두었다고 한다. 그녀가 그림 그리기를 병적으로 집착한 이유가 그 메시지에 담겨있다고. 9277. 어? 9이는 9이? 와! 우와.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이다. 잠깐만. 방금 그거 아직들만 한다는 멜로디 붙이기 맞지? 아니야. 금고 비밀번호가 유출된 듯하다. 비밀번호를 매일 바꾸는 식으로 보안에 신경을 써야겠다. 매일 다른 번호는 까먹지 않게 변경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씩 더하면 되잖아. 415가 아닌 것 같아. 415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안 찍으면 안 돼. 어? 아, 근데 나 이거 사실 이해 못했어. 너네가 하라 그래서 했어. 설명시켜줘. 구는, 구인 거 어떻게 알았지? 저거 보고. 부로 보니까 보는 거 알겠는데. 안 뽑으면 잘 모르겠는데. 해나. 내가 해나 아니야? 두 개의 인격으로 발현되면 선악이 더러워 대립됨.
한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다른 한쪽은 살인마 인격을 가지고 있어. 내가 설마 해리성 그거인 거야? 해리성 인격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함. 약의 성분이 두통을 유발하면 두통 완화 성분을 추가했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격 분리가 가속화될 수 있음. 다만 악한 성향 인격이 다른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듯함. 현재 66번 학생에게 테스트를 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 나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그래서 나다. 여러분 저기 좀 괜찮은데요? 고정돼. 아니 귀찾기가 너무 어려웠어. 내가 한 게 맞네. 내가 가방도 처음에 냈던 거.